기소유예 처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불기소 처분이 이제 헌법선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일단 들어가기 앞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해서 불기소 처분인데요. 자, 검찰이 수사 이후에 이제 처분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자, 불기소 결정의 추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기소유예. 첫 번째는 기소유예겠고요.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자, 형법 각고의 사항을 참작하여, 자,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자, 이런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이제, 요, 소추할 필요가, 요, 예, 형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뭐, 나이가 좀 어리거나 많거나, 요, 뭐, 그런 거 참작하죠. 네, 그런 거 참작해서, 자, 기소유예 할수 있고, 자, 혐의 없음 처분은, 자, 범죄 인정이 안된 경우, 자,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자, 피의 사실이 인정하는 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혐의 없음 처분하고요. 제가 안 돼. 자,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안됨 처분하고요. 자, 공소권 없음은 이제 확정 판결이 있거나 또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 지났거나 이런 경우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자, 이외에 이제 광의로 이제 기소 중지도 이제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기소 중지는 자, 소재 불명, 피의자 소재 불명. 네. 이렇게 이런 사이로 이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예, 이렇게 기소 중지 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소유예 혐의 없음, 자, 제가 안 된, 공소권 없음, 뭐 기소 중지 광의로 이렇게 다 이제 불기소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알고서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기소유예 처분받는 피의자가 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청구한 것이 적법하냐? 자, 적법하다고 하는데요. 자, 기소유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기소유예는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처분이죠. 자, 그렇다 보니 이 피의 사실 인정되는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피의자에게는 좀 기본권 침해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헌법소원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헌법소원 청구한 거 자, 피의자가 이게 적법하냐? 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피의자 자, 검찰청법이나 다른 법률에 이에 대한 권리구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므로 다른 절차 거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취소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거 이건 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피의자. 자, 피의자는 자, 권리구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자, 한번 볼까요?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자, 검찰청법에 보면은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자, 고소인, 고발인, 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항고 제도를 두고 있네요. 다만 이제 불기소 처분, 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에요. 이제 피의자는 없죠. 이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는 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다. 자, 형사소송법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긴 재정신청인데요. 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자 통지를 받은 때, 요 불기소 처분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그 검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자 고등법원에 재정, 이 그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 요 고소한, 고소권자도 고소를 한 자는 자, 이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하려면 자, 좀 전에 봤던 검찰청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자, 이렇게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하게 됐죠. 자, 예전에는 이게 재정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요 항고와 재정 신청을 할수 있게 됐죠. 다른 구제 절차가 있죠. 자, 요런 구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 고등법원이잖아요. 자, 법원의 재판이다. 재정 신청은 법원의 재판이다. 자, 좀 전에 봤지만 자,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죠. 네, 법원의 재판, 자, 헌법소원 안 된다. 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안 되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그 있었고요. 자,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안 된다. 그래서 고소인, 고발인은 이렇게 항고랑 재정 신청을 거쳐서 헌법소원 하려고 해도 못하죠. 법원 재판이니까, 자, 고등법원에서 하는 건 재정 재판은, 자, 그래서 헌법소원 안 되고 고소인, 고발인, 자,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없죠? 예, 고소인 고발이 아니잖아요, 피의자는.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절차가 없다, 피의자가. 다른 절차를 거치려고 해도. 자, 그러니까 여기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 청구하는 거 적법하다고 봤어요. 이 까다로우니까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 피의자냐, 아니면 고소인이냐, 고발인이냐, 피의자냐, 피해자냐, 이것도 좀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의자는 구제 절차가 없다. 그래서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이게 적법하다. 여기 봤고요. 그러면 종합 문제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종합 문제. 자, 각과 을은 각과 을이죠. 서서한 시비가 문제되어 주먹 다툼을 한후 자, 서로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둘다 고소인이네요. 자, 갑에 대해서는 자, 기소유예 처분을, 을에 대해서는 자,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자, 이렇게 사례 1이고요. 자, 병은 자, 의사 정으로부터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정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에 불구하고 자, 정의 내시경 검사에 어떤 점도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자, 의사 정을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자, 그런데 검사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않냐고 단순한 진정사건으로 접수했다. 자, 이런 경우 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내사종결 처분했어요. 자, 이게 사례 2고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 자, 혐의 없음 처분. 이거는 이제 그렇죠? 고소인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자, 이건 아까 봤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자, 고소할 수 있는데, 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자, 이분은 자, 항고, 검찰청법에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봤죠? 근데 이런 재정 신청, 이거 법원의 재판이잖아요? 예. 법원의 재판. 헌법상 할수 없다고 했죠? 법원의 재판. 자, 그래서 자,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 갑은 자, 을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자, 항고를 거친 후 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재판헌법소원이 안 되죠. 재판헌법소원. 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혐의 수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거쳤으니까.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은 법원의 재판이다. 자, 그러니까 헌법소원 제외되죠. 헌법소원 재판을 제외하니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니까 헌법소원 안 된다.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이에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정 신청할 수 있으니까 헌법소원은 할수 없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이번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예요. 자, 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니? 이거 있다고 봤어요.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갑은 을에 대한 자,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다. 자, 만약 갑이 고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한 거죠.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 검찰청장이 항고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보충성이 예로서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다. 자, 아까 봤듯이 고소인, 고발인만 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 못 거치니까 바로 이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잘 구분해 주셔야겠죠? 자, 고소한 피해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피의자 자신의 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자,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지 좀 전에 본 거죠? 이것도 맨 앞에서. 자, 피의자는 자, 자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네. 재정신청 거치는 건 자, 고소인, 고발인만 항고를 거쳐 자, 고소한 자만 이제 재정신청할 수 있으니까 고소인이 아니잖아요. 자, 피의자는. 그래서 재정신청 안 거쳐도 못 거치죠. 권리구제자체가 없다. 자, 그러니까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분한 것이 자, 공권력 행사냐? 행사라고 봤죠? 자, 검사가 병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자, 내사종결 처분한 것은 자,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수 없고, 원래 내사종결은 자, 수사기관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원칙적으로 내사종결 처분은 자,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이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이 경우는 이제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고소 사건이었잖아요. 고소 사건은 진정 사건으로부터 내다 증명을 하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 사건의 종결 처리라는 것은 자 구속력이 없는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내사 사건의 종결 처리라는 게 자 처음에 진정이니까 진정에 의한 내부에 이거 내사 종결 처분은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진정은 자 따라서 그 처리하게 돼 불만이 있으면 진정에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 헌법상 대상되는 권리 행사를 볼 수 없다. 진정에 의한 내사 종결은 네, 헌법상 대상이 아닌데요. 이거는 고소 사건이었죠. 고소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한 거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 봤다. 자,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자, 기본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냐? 행사 아니라고 봤죠. 공소권 없음. 자, 만약 검사가 병의 검사를 진정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자,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였다 해도 자,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자,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다. 네, 혐의 없음 처분이나 자,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자, 혐의 없음 처분이나 둘 다 소추 장애 사유라는 건 똑같죠. 오? 자, 공소권 없음을 해도 자,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서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해서 자,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봤죠. 자, 다음 재판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 자, 원래, 자, 헌법재판소법은, 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을 제외하고 있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아까 한번 봤었죠. 위헌으로 결정됐죠. 자,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자, 이거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때 나왔던 거고요. 최근 헌법 개정이 여기 있고요. 한번 이거 먼저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은, 자,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 법원이 헌법재판소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자,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자,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이렇게 동조항을 해석한다면 한정 그런 한도 내에서 자, 헌법이 위반된다고 해서 자, 한정 위헌 결정했었죠. 기존에 자, 이렇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자,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요거는 이제 헌법소원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정위원 결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정위원 결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시가 나왔어요. 자, 종전에 한정위원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은 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기소력에 반하는 재판 중 자, 헌법재판소 위헌을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국한된다. 그렇죠? 위헌 결정의 기소력에 반하는 재판 중 이렇게 그거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 재판에 국한된다. 따라서 자, 68조 제1항 본문이 제안하는 재판소원금지 적용 영역에서 자, 법률에 대한 기본 이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모두 제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 가운데 자, 법률에 대한 이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한정해서 이견 결정한 기존의 네, 결정과 달리 요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재판 소원금지 가운데 자 법률에 대한 이원 결정의 기소력이 반하는 재판 다 포함돼서 이원 결정한 거죠. 자, 이렇게 최근 현장 결정이 나왔으니까 자 최근 현장 결정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여기 이원 결정 법령 적용해서 자 모든 법률에 대한 이원 결정의 기소력이 반하는 모든 재판이 다 포함됐다. 자 기본권 침해하는 재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소력에 반하는 재판 전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없다. 자 원행정 처분 좀 전에 봤었죠. 네, 기각 판결 법원에 한번 갔다 온 처분 행정 처분 요 원행정 처분에서 헌법소원 할 수 없다고 봤잖아요. 자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안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소각하 판결 자 기각 판결 이런 게 아니라 자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원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자 행정소송이 소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자 당연히 원행정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에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소각하 판결도 적법하지 않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소각하 판결로 확정된 원인정 처분에 대해서도 자, 헌법소원 심판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소각하 판결로 확정된 원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자, 이것도 법원의 재판으로 봤죠. 자, 이것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된다. 자,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자, 법원의 재판에는 자,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요 국민참여재판 폐지 결정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요 국민참여재판도 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배제 결정도 예,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야, 법원의 재판이다. 자, 형벌 조항의 한정 이형 결정 인정 확정된 자, 유죄 판결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안 된다고 봤죠. 자, 형벌 조항이 한정 이형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한정 이형 결정 이전 자, 확정된 청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 법률에 대한 이형 결정 기속력에 관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한정 이형 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이에요. 자, 이혼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니까 자, 이건 이혼 결정 기준에 관한 재판을 볼 수 없죠. 이혼 결정 이후에 나온 판결이 아니고 그 이전의 판결이니까 자, 한정 이혼 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 자, 이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소원이 아니라 이렇게 재심을 청구해야겠죠. 자, 이혼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청의 근거 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자, 재심을 청구하셨다. 그러니까 재심으로 가야지 요 헌법소원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할 수 없다. 이전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 판결은 자 재심으로 가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자,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자 법원의 재판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네, 된다고 봤죠. 자 법원은 자 이렇게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자 청구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은 자 법률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자, 이형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요것이, 네, 이형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좀 전에 봤죠. 그, 최근 결정 내에서. 자, 이형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도, 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봤죠. 자, 재판헌법소원 금지 그 조항에서, 포함되는, 자, 법원의 재판에 요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형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요거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비의료인의 자, 문신 수술업에 대한 입법 의무가 도출되는지 요, 구체적 입법 의무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 수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자, 자격 및 요건을 자,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신 수술 의료인이 아닌 자도 문신 수술 해달라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 자체 입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자, 진정 입법 부작용에 해당한다 봤어요. 자, 진정 입법에 해당하나 자, 헌법이 명시적으로 자, 그런 법률 만들어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자,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 그런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는 진정 입법 의무,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자, 입정 입법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소원 할 수 없다. 자, 주민등록법상,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자,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 자, 이거 앞에서 한번 봤었죠. 주민등록 제도는 있으나 그 변경에 대해 두지 않은 거니까 자, 불충분, 불완전한 것으로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 주민등록 번호에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 주민등록 변경에 관한 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건 자,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 따라서 부진정 입법 부작이는 그 법률 그 자체를 다투면 되죠. 요 부진정 입법 부작이는 자, 그래서 요 주민등록법 그 규정을 다투면 된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 자 방금 얘기했죠. 자 입법 규정 그 자체다.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자 결함이 있는 당의 그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 헌법 명문이나 헌법 해석상 자 그리고 법령에 의해 자기 의무가 인정되어야 되죠. 자 행정 권력의 부작위 행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자 헌법상 명문으로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 해석상 자기 의무 도출되는 경우 자 공무원 주체 자기 의무가 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허용된다. 그럼 부작위는 네, 입법 의무나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 자기 의무 그래서 헌법상 명문이나 헌법 해석상
법령에 구체적으로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엔 행정입법부작이네요. 행정입법부작에 대한 헌법소원. 자, 이것도 행정입법부에 자기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자, 행정입법의 진정입법부작이죠. 행정입법의 진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약에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자기의무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재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인정된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요건이었어요. 자, 자기 의무 상당한 기간 경과, 재정권 불행사. 법률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하지 않는 거, 이런 부작위도 헌법소원 대상에 대상인데 봤죠. 자,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자,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이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네,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자, 법률이 행정입법을 위임했는데 요 위임하지 않는 건 입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입법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자기의무, 행정입법 자기의무가 있다고 봤죠. 자, 헌법상, 자, 그리고 법률상 행정입법의 요건 자기의무다. 자, 자기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작위에 대한 건 자, 헌법상 대상이 된다. 여기 또 나오네요. 자, 행정권 행정입법 등 자, 법 집행의무가 헌법적 의무인지 자.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그법 집행의무를 말하는 거죠.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법 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 집행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자,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 그 행정권에 의한 자, 입법권 침해라고 거죠.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자,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법 집행의무는 자, 헌법적 의무라고 할수 있다. 그렇죠. 우리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으로서 행정입법하라고 했는데 그 행정입법하지 않으면 이건 입법권 침해라고 볼수 있죠. 네, 요런 요 케이스는 건데 이거 행정입법 제정이 자 법률의 집행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요. 자 법률 집행 필수 불가결한 경우 이렇게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건 요거 문제가 있다. 입법권 침해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정권의 행정입법은 헌법적 의무다. 자 근데 요거랑 좀 다르게 요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 자, 상위 법령망으로 자, 집행이 가능한 경우, 요렇게 이제 하위 행정입법 제정한 의무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자, 상권 분립의 원칙, 자, 법치 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화에서, 자, 행정권의 행정입법도 자,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지만, 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자,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굳이 하위 행정입법 하여야 헌법적 의무는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쵸? 상위 법령만, 규정만으로 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하위행정입법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경우 행정입법 의무는 헌법적 의무지. 당연하죠. 네, 헌법적 의무가 되죠. 네, 행정입법 의무도. 자,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자,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평균 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법이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 장관으로 자, 평균 임금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노동부 장관이 자, 그 취지에 따라 자, 평균 임금을 고시할 행정 입법 의무가 있는데 이는 헌법적 의무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 법이랑 시행령이 이렇게 노동부 장관으로 평균 임금 고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 노동부 장관은 자, 평균 임금 고시할 행정 입법 의무 이건 헌법적 의무라고 했죠. 좀 전에 봤듯이 자, 상권 분립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원칙상 자, 제정할 의무는 이렇게 행정입법 제정할 의무 법령의 위임으로 행정입법 제정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다. 자, 이걸 제정하지 않으면 이제 입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가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 봤죠. 자, 행정입법 부작위 자,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해서 위임하였으나 대통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이런 행정입법 부작위는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송이 대상이 된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죠. 행정소송은 자, 구체적 사건, 법적 분쟁, 다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송을 가려면. 근데 이거 행정입법 부작위는 요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이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소송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헌법소원 재판 대상으로 갈수 있죠. 자,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소원 대상이 되고 이제 행정소송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헌법소원 할수 있다.
국군포로법 위임에 따른 자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자 이원인지 자 앞에서 봤듯이 행정입법 의무 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제정하지 않은 건자 위헌이다. 그래서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여 조항 하나 법률조항이 자 등록포로 등자 예우 신청 기준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하고요. 정당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자 이런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죠. 정당할 이유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이임을 했는데 이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헌법적 의무라고 했죠. 요거 이제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불이행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안부 배상 청구권 소멸에 관한 자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갈 의무 자 이게 헌법적 의무냐 자 의무가 있다고 봤어요. 자, 원래 구체적 의무 잘 도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이 케이스에서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봤죠. 자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권이 자 한일 청구 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었는지 여부 이에 관해 이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 권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 자, 10조, 헌법 10조에 국민이 인권을 보장할 의무, 자,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자, 그리고 헌법 전문, 자, 이, 및이 협정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자, 국가가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 자, 이것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다. 법령이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네, 이게 참 특이하게 헌법이 요, 자기 의무를 인정한 케이스인데요. 자, 국가가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 자,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권, 이거 인정의 처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 소멸되는지 여부 해결하지 아니하는 이유 행정관련 부작위 이거는 이제 헌법 10조랑 재외국민 보호무 그리고 헌법 전문에 있는 그 3.1운동 정신 그런 걸다 따졌을 때 헌법에서 유일한 자기 의무라고 봤어요. 분쟁 해결 절차 나아갈 의무는 자 헌법에서 유일한 자기 의무다. 다음, 자, 공성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자기 의무가 국회에 있는지, 자, 국회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재판 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7조, 자, 그리고 헌법재판재판관의 구성과 재판관의 국회 선출에 관하여 규정한 자, 헌법 제111조. 해석상, 자,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자,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 자, 헌법 조항을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부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제2항의 재판관 3위는,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위는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자, 333, 다 나눠져 있죠. 자, 부인. 자, 부인으로 한 이유, 그리고 이렇게 선출하는 기관을 다 나눠놓은 이유, 자, 권력, 기능 분담을 한 이유, 여기 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 헌법관을 가진, 재판관을 구성하게 해서 재판하라 이거죠.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자, 국회가 선출한 공석이 발생한 요 후임자 선출한 거 선출해야죠. 이게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게 헌법의 지시니까 명령이니까 요거 해줘야죠. 후임자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 그래서 자기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국회에도. 공정한 헌법 재판을 권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에 또 헌법 재판 공 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또 포함된다고 봤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으려면 부인의 재판관, 다양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이 부인의 재판관을 구성해라라는 게 헌법의 명령이니까 국회도 선출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 자기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헌법상 가능하다 본 거죠.